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두 개의 도시를 둘러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고요. 두 번째 도시는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뭐 후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점령으로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말과 이스탄불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두 개의 도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비잔틴 제국이라는 것은 뭐그 이전에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로마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리게 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아그 동방의 로마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서로마가 붕괴된 이후에는 이 동로마 사람들은 본인들이 고대 로마의 이 정통성을 잇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 게르만족에 점령당한 서로마를 다시 말하면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이 고토 회복 작전도 여러 번 진행하게 됩니다. 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히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울러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 그리고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룸들의 모습입니다. 혼자 이 1인 가구들이 한 칸에 이 모두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식물도 키우고 나름대로 외롭지 않게 뭐 쓸쓸하지 않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더군요. 베네치아의 문화유산, 통일, 이탈리아,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운하의 도시답게 이 모든 도로들이 이 육상 도로라는 게이 베네치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통수단은 사실상 이 운하를 통한 이 배로 이 모든 이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야경 모습입니다.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로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고요. 과거에는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국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이탈리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1570년 이전에 이 베네치아 공화국은 사실은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죠. 물론 그 이전에는 독립공화국이었습니다만, 이 이탈리아는 이각 도시마다 사실상 이 공화국, 그 독립국가로서 이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전체에 수로가 뚫려 이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물의 도시로 흔히들 알려져 있고요.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에는 이 자동차 도로가 전혀 없어요.
이 보행자 도로도 좁은 다리나 계단으로, 난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차라리 이 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구도심 내 이동수단은 튼튼한 두 다리와 수상택시, 곤돌라, 그리고 수상버스, 이 베포르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상교통수단도 운행 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한 도시 건축물 균열을 막기 위해 좁은 운하에서는 시속 7km, 넓은 곳에서는 곧 11km의 정도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 빠르기로 따지자면 걷는 게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부터 베네치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꼽혀왔죠. 그래서 별명들도 아주 많습니다. 뭐 물의 도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이 아드리아의 여왕,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이 바다를 우리는 보통 서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아드리아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드리아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또 가면의 도시라는 이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는 또한 예술, 건축 분야에서도 매우 건출한 유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르네상스 시대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또 여러분들 사계라는 고전 음악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사계를 작곡했던 유명한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베네치아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이자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베네치아의 역사를 잠시 둘러보고 오죠. 이 베네치아라는 이름은 이 기원전 10세기까지 이곳에 살던 베네티인들에게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들이 기르는 말이 워낙 유명해서 인근 그리스 도시국가들도 이 준말을 얻기 위해 이 베네티인들과 교류를 했었다는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는 옛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이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이 유럽의 해상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기도 했죠.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들이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니스는 사실 베네치아죠. 이 영어식 베네치아의 영어식 발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과 레판토 해전의 주도적 역할을 한 도시도 이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 17세기까지 이 비단, 향유, 밀을 거래하는 이 주요 창구였고요. 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예. 사실상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그 지역은 이 동양의 모든 물산이 집적되는 곳이죠. 예, 서유럽으로 이제 이것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베니치아와 제노바를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는 이 베네치아와 이 제노바를 거쳐서 유럽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던 것이죠. 이 나폴레옹 전쟁과 빈의 이후 오스트리아에 합병됐고요. 1866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게 됩니다.
예, 먼저 가볼 곳은 산마르코 광장을 가보도록 하죠. 예, 산마르코 광장에 이 산마르코 성당과 또 종탑이 있고요. 또이 광장의 이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베네치아에 자리 잡은 가장 유서 깊은 광장이고요. 이 천년 동안 베니치아인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한 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 사람들은 엘 피아자라 부르고 있죠. 성 마르코 대성당, 그리고 이 높이 솟은 중탑,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정면이 꾸며진 이 도제의 궁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제라는 말이 나오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도제라는 직책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베네치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화국이기 때문에 뭐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 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직책명이 도제입니다. 광장 주변에 가로수처럼 늘어선 아케이드 아래에 수많은 카페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치시거나 그럴 때 거기서 좀 앉아서 쉬시면서 주변 경관을 보시면 베네치아의 모든 것을 볼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곳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이 달라지는 풍경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 새벽에는요, 이 환상적인 일출 풍경도 볼수 있고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로 활기찬 분위기인데, 이 저녁에는 아주 낭만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죠. 예, 산 마르코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11세기에 지어진 성당의 정면은 높은 아치형 구조물이고요. 이 금과 대리석의 장식, 그리고 조각상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아주 인상적입니다. 양식 자체가 비잔틴 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셨다가 이쪽 베네치아로 오게 되면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로마의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이 가톨릭적인 요소가 상당히 큰데 비해서 이 베네치아는 이 비잔틴 제국과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건축 양식 자체가 비잔틴 풍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도 많이 들게 되죠. 이 보석이 박힌 가리개라든지 웅장한 비잔틴 풍의 건축 양식 등으로 꾸며져 있고요. 베네치아에서 가장 볼만한 명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성 마르코 대성당의 황금빛 첨탑들이 번쩍번쩍거리죠. 현지인들은 이곳을 황금교회란 뜻의 치사도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 황금교회라는 뜻이죠. 비잔틴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성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 정교회적인 이 느낌도 약간씩 들어가 있는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오른쪽으로는 베네치아의 명물인 종탑이 있는데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뒤에 물러서서 전각마다 울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기도 하죠. 이두 개의 청동상이 종을 치는데 이 100년 이상 이두 개의 청동상이 종을 쳤다는 지속됐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이 중앙 출입구 주변에 아치형 구조물을 장식하고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품이 있는데요. 이 출입구 위에 왼쪽에 장식된 모자이크는 이성 마르코 이 유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인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이집트에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828년에 베네치아로 옮겨온 이야기의 한 장면이 모자이크로 잘 묘사되어 있죠. 성당 뒤쪽에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소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성 마르코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제단 뒤에는 팔라도로, 즉 황금 가리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루비, 에메랄드, 진주 등 수천 개의 이 보석으로 박혀 있고, 이 성인들의 이미지로 상감 장식이 되어 있는 여러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안에 있는 금고에는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약탈해온 유물이 있고, 성모 마리아의 머리채로 알려진 것을 포함해서 여러 성인들의 이 유물이 보관되어 있죠. 예, 이 4차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4차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군 전쟁의 목표는 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라는 것이 기본 골자인데, 이 십자군이 간 곳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유린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이 유물들을 모두 약탈해온 그런 어떻게 보면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군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전쟁의 양상이 전개되게 됩니다. 뭐, 이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들을 할수 있죠. 뭐, 어린이 이 십자군도 있어요. 뭐, 어린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설마 하느님이 예수가 그 아이들을 버리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이 전쟁터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을 이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대목지 않은 경우죠. 이 전쟁을 핑계로 해서 그리고 이 종교를 핑계로 해서 지네들 뱃속이나 채우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이게 되죠.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잘 대문화의 야경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천 카페들이 있어요. 예, 아까 봤던 이 야경 모습이고요. 이 곤돌라나 바포레토에 올라타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명소를 운하를 통해 갈수 있습니다. 총 길이가 4km에 달하는 이 대운하를 보트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늘어선 이 170여 개의 랜드마크 건물을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고딕풍의 카도로 이 궁전, 그리고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그리고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 등이 유명합니다. 예, 고딕풍의 카도로 궁전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바로크풍의
이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풍의 이 다리오 궁전이고요. 예, 리알토 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네치아의 가장 상징적인 볼거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데오나를 지르는 네 개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 중에 하나이고요. 이네 개의 다리 중 하나인 이 코스티 투지오네 다리는 현대적인 다리라 건설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 코스티 투지오네 다리는 요 근래에 만들어진 다리로서 사실상 뭐 현대 다리라고 볼수 있죠. 이 전통의 도시 베네치아에 이또 괴물이 들어선다고 흔히들 얘기를 마치 파리의 에펠탑과 또 루브르 박물관 앞에 이 피라미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죠. 예, 전통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현대식으로 서서히 개조해 나가면서 이 융합을 꾀해 나가느냐, 아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두 개는 스칼츠 다리, 아카데미아 다리가 있죠. 데오나를 따라 이 바포레토, 즉 수상버스나 곤돌라, 수상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어시장을 돌 때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리알토 다리입니다. 150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의 명물이 되었고요. 뚜렷한 V자형 모양으로 설계된 이 다리는 높다란 석재, 아케이드와 난간이 있어 이 관광객들이 아래 운하를 따라 지나가는 곤돌라들을 볼수 있는, 그리고 야경과 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이 있는 이 다리는 안토니오 다 폰테가 설계 및 건설을 했고요. 이다 폰테는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제치고 이 다리의 건축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아치형 구조물은 배가 지나가기에 충분하도록 높이 7.5m, 대칭이 되는 아치형 구조와 중앙에 높이 솟은 이 구조물이 이 다리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죠. 이 다리를 건너려면 다리 꼭대기로 이어지는 세 개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중두 개는 양 바깥쪽 난간을 따라 나 있고요. 이 가운데로 나 있는 길에는 유리 공예품과 보석 및이 기타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늘어서 있죠. 예, 앞서 이 얘기 드렸던 도제이 궁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궁이란 말도 없죠. 청와대, 청와대도 없어졌네요. 뭐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멀리서 이 산마르코 성당의 종탑이 보이고요. 이쪽이 도제의 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제의 궁전은 수세기 동안 베네치아 통치자들의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정면이 핑크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어 성 마르코 광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네치아에서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은 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되었죠. 예, 베네치아 대통령 선거는 뭐이 중세 시기부터 이미 계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권자의 기준이 지금과는 다르죠. 일단 여성은 배제되고요. 이 재산세와 토지세를 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투표의 수량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 혹은 재산세, 이 토지분 재산세든 건물분 재산세든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더 많은 투표권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같은 1인 1표제가 정착되는 것은 한 1880년 이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더욱이나 뭐 비밀투표가 있죠. 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 1870년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공개적으로 찍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궁전을 둘러보면 이곳 통치자들의 이 도제들의 위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들에는 프레스코, 그림, 그리고 화려한 벽난로 등으로 꾸며져 있죠. 황금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틴토레토의 거대한 작품인 천국이 이 도제의 왕좌 뒤로 걸려 있고요. 이 회의실의 모든 방은 틴토레토와 이 다른 예술가들의 그림과 이 프레스코 그리고 이 조각 작품들로 꾸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회의실의 모습입니다. 전설적인 호색가인 카사노바가 한때 갇혀 있었던 감옥도 있습니다. 이 감옥은 이 탄식의 다리를 통해 궁전과 연결되어 있죠. 이곳 수감자들이 수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이 탄식의 다리에서 경치를 바라보곤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뭐 한동안 저거는 못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 펠리스강 위에 놓여 있고요. 도제의 궁전에 위치한 취조실과 강 건너 다른 쪽에 이 감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흰색 다리가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베네치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뭐 전설에 의하면 또 사람들 얘기, 뭐말 잘하는 이야기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질녘 이 곤돌라를 타고 이 다리 위에서 키스를 하는 여인은 뭐,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아주 이 전설적인 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탄식의 다리의 모습입니다. 예, 아까 좀 가린 것 같아서요. 예,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보도록 하죠. 이 도시국가로 출발해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한 로마 시대에 이탈리아는 유럽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지역별로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발전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치아, 제노바, 그리고 피사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도시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그 외에 나폴리에는 왕정이 들어서 있고요. 아주 다양한
그리고 이 로마는 이 비잔틴을 중심, 아, 저기, 사실상 로마는 가톨릭이 지배하는 이 신정 정치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 다양한 정치 체제가 공존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르네상스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지만, 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왕국이 탄생하게 되고, 무솔리니와 전체주의로 인해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노력 끝에 오늘날 이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죠. 사실상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탈리아 편에서 했던 거긴 한데 약간 좀 다른 내용도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기원전 8세기에 로뮬루스와 레무스에 의해 건설된 로마는 이 6세기에 로마 공화정을 세우게 됩니다. 로뮬레스와 레무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뭐 컸다는 또 전설적인 얘기도 있고요. 사실상 이 둘은 이 에투리리아의 사람이었고, 사실상 로마는 식민지라고, 에투리리아의 식민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로마가 이제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이르면 이 에투리리아인들을 이 내쫓고 해방을, 독립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등장한 것이 로마 공화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중해 지역이 통일을 한번 보면요. 기원전 3세기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이 승리한 후이 점차 영토를 확장해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을 석권하게 됩니다. 여기 포에니 전쟁, 뭐 요새 이 서양과 관련된 역사책에서는 로마 카르타고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과거에는 포에니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포에니는 라틴어로 이 카르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페니키아를 이 포에니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카르타고는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 문명, 중개무역이 그리고 해상무역으로 강성했던 페니키아인들의 후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뒤에 로마 제정이 시작이 되고요. 이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이 옥타비아누스는 군대 지휘권과 주요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고, 이때부터 제정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던 이 서로마가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고요. 물론 이 게르만족의 이동은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병으로 들어온다든지, 로마의 용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연적으로 섞였다고 볼 수가 있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동서로마로 분리가 되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하게 되죠. 메르센 조약이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가 죽은 후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되죠. 이 원래는 베르뎅 조약이 체결이 돼서 이 프랑스, 서프랑크와 동프랑크로 갈리게 되었다가 나중에 메르센 조약으로 이 이탈리아가 새로 추가되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이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하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되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가 있는데요. 이 유럽에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예. 사실상, 뭐, 이 시기는 이 이탈리아 반도가 사실상 개방적인 형태의 무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뭐 대서양 이 신앙로의 개발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콘스탄티노플 지배 이렇게 되면서 무역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폐쇄적인 이 국가의 외교 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예,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이 되고요. 이탈리아 대부분의 영토를 통합해 이탈리아 왕국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무솔리니와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패전하게 되고요.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이 아무것도 없었죠. 이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것도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이탈리아인들 이때 그 증오심에 불을 지핀 것이 이 무솔리니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과 함께 싸웠으나 끝내 패전하게 됩니다. 예, 영방 국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백 개의 영방 국가를 통일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떻게 강대국의 견제를 물리치고 통일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이 제국들을 흔히들 영방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이 끊임없이 제후들에게 이양되었고요. 본래 봉신에 불과한 제후들의 영지가 이 준독립국처럼 되어 독립국 행세를 하는 제국들의 수가 무려 약 300개국을 헤아리게 되죠. 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연방 국가들의 주권을 국제적으로도 승인한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연방 국가들은 그들끼리 혹은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아예 독립국가죠. 뭐 외교 관계도 수립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무역품들의 관세도 부과할 수 있고, 군사권과 경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 재판권마저 얻게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독립국가죠.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나 독일에는 300개가 넘는 독립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영방 국가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하죠. 비엔나 회의에서 영방 국가들을 모아 독일 연방을 형성케 하면서 이 동시에 연방의 구성국이 연방에 적대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금하게 되면서 사실상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는 약간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300여 개국에 이 분열된 이탈리아는 통일을 이끈 이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으로는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게 되죠. 19세기 유럽은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었고요. 이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족의, 국가의 자유도 중요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로 연결되었죠.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다른 것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족주의도 이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 자유주의도 개인의 자유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 자유의 확산, 즉 자유주의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통일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가리발디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바라고 활동했던 이 통일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가리발디는요. 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어려운 시기에 통일을 위해 몸바친 통일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해 통일운동을 벌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라면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러한 이 통일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60년에는 이 붉은 셔츠당이라는 의용군을 조직해서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을 정복하게 되죠. 가리발디는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요. 이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샤르데냐 국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붉은 셔츠당을 이용해서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을 점령했어요. 사실 거기에서 이 공화정을 이 수립을 하고, 사실 이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을 설립한 뒤에 이 샤르데냐, 이북 이탈리아의 샤르데냐와 이 전쟁을 이 벌이게 된다면 사실 통일은 물 건너가는 또 얘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통일운동가답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모든 권리를 이 샤르데냐 국왕에게 이 바침으로써 통일을 완수하게 되죠. 샤르데냐 왕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2월 혁명 후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샤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로가 주도하게 됩니다. 총리로 임명된 후 산업 육성, 군대 개편, 그리고 전쟁을 통한 이탈리아 통일을 기획하게 되죠. 이 구호나 외침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웃 국가들은 이탈리아의 통일을 반대할 것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힘을 키우고, 힘을 바탕으로, 사실상 주변 국가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탈리아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보르는 이 프랑스의 도움으로도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이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하게 됩니다. 남부 이탈리아를 통합한 가리발디가 정복한 땅을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사르데냐 군강에게 바치게 되죠. 결국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 이 베네치아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기 동안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통일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번째 이야기, 콘스탄티노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성 소피아 성당의 모습입니다. 예, 이 그리스 정교회 방식으로 건축된 대표적인 이 건축물이고요. 사실상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서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슬람식 천탑을 4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슬람화, 모스크화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신하들은, 아유, 저 뭐, 그리스 정교회식 저 성당인지 뭔지 저따 있고 허물어버리고 새로 이 모스크라 하나 세우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술탄이, 아유, 야, 전쟁 끝난 지몇 개월 됐다고? 아니, 뭐또 모스크 만든다고 또 세금 걷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니? 그러면서 신하들을 나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첨탑 몇 개, 네개 세우면 이슬람 사원처럼 보이니까 그냥 그걸로 가름을 하자 해서 이 소피아 성당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는 이 전설적인 얘기도 있죠. 예, 오늘은요, 이 반도 국가의 운명, 뭐 아까 이탈리아, 뭐 아나톨리아 반도, 발칸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이러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들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요. 이 산지와 구름성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토의 거의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뭐, 물론 산의 형태가 좀 달라요. 식생이 또 다르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구름성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과 이 대륙 해양 세력들과 이 중계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방적인 개방적인 수출, 지향적인 산업을 통해서 이 반도 국가들은 발전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이 정책이 해외 개방적이면 이 반도 국가들은 크게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폐쇄적일 때는 끝없이 이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뭐 아까 이탈리아 반도
이 베네치아에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무역로가 끊기거나 아니면 이 폐쇄적인 조선의 세국정책과 같은 정책을 쓰게 되면 이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희생양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도국가들은 항상 해외 개방적인 이 입장을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 이 지역은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곳이죠. 예,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 왼쪽은 서양이고요, 동쪽은 동양이에요. 아, 기분 참 묘하죠. 뭐이 사실상 이 왼쪽을 보면 서양, 오른쪽을 보면 동양. 아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슬람 문화의 이해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둘러보고요. 다음으로 블루모스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그랜드 바자. 우리가 보통 바자회라는 말을 쓰는데 요 근래는 바자회라는 것을 별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때 이 90년대 고 무렵에 이 바자회라는 형태로 이 부르이웃돕기 이 성금을 모금하던 뭐 그런 행사들이 많이 뭐 교회건 성당이든 뭐 사찰에서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그랜드 바자, 이 바자라는 것은 사실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랜드 바자, 즉큰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요. 이 갈라타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의 본산이죠. 원래는 본산이었습니다. 상징이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1400년대에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죠.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신하들은 이거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모스크를 세우자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술탄은 오히려 이거는 보존하고 보존하자. 사실상 백성들의 피를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세금을 걷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모스크 짓는다고 또 세금을 걷는 건 너무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는 남게 되고 이슬람식 첨탑 4개만 붙여서 이 자체를 모스크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완공된 성소피아 대성당은요. 6세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요, 특히 게르만족에게 유린당한 고대 로마 제국 고토를 회복하려는 이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 동로마 사람들은 본인들이 로마 제국의 정통 후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게르만족은 어디서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서 이 로마를 유린한 아주 야만족으로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의 이 동로마는 이 유린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황제가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532년에 착공을 해서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537년에 완공하게 되고요. 이 그리스어로 하기아 소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성스러운 지혜란 뜻이기도 하죠. 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아주 큰 자긍심으로 이 성수피아 성당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택하시어 이 거룩한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솔로몬 왕이여, 내가 드디어 그대를 능가했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죠. 예,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요, 이 5만 명 수용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서, 아,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슬람 문자로 된이 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그 하느님을 뭐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뭐 예술로 표현 그림으로 특히 표현하는 것은 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이 문장을 만들어서 이 전시를 하는 것이 이슬람의 전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화나 뭐 그런 것들은 이 이슬람 사원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피아 대성당이 아주 의미가 큰 것은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1500년을 견뎌왔다는 것이죠. 5만 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에도 내부에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동구장이죠. 우리나라의 동구장이 아마 아직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년 전에 이미 5만 명 수용의 동구장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힘의 균형을 이용해서 건물 중앙에 거대한 돔을 양쪽에 반원형 돔이 지탱하도록 하는 이 건축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내부의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고도 150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높이가 55.6m,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돔은 직경이 무려 31.7m에 이릅니다. 벽돌 사이에는 공간을 둬서 이 공기가 통하게 있고요. 이는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된 이 건축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터키 일대에는 지진이 잦은 곳이죠. 근데 그러한 거대한 규모의 돔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1999년에 리히터 지진계 규모 7.4의 대지진이 발생해 현대식 아파트와 연립주택 총 15만 채가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수피아 대성당은 그러한 거대 지진에도 불구하고 이 멀쩡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둥이 하나도 없는 돔의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이 복원된, 사실은 또이 이슬람이 이그
오스만 투르크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에 신하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왕이 술탄이 뭐 이슬람식 창도 4개 꽂고 뭐 이슬람 모스크다 그렇게 선언한 건뭐그뭐뭐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저 성화들을 어떡하죠? 아, 저거 다 벗겨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그렇게 술탄에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술탄이, 야, 그렇게 하려면 또 병사들이 저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야, 떨어져 죽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회치를 하자고, 아, 이렇게 해서 회치를 한 상태에서, 아, 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예, 회칠된 부분을 벗겨내 보니까 이런 모자이크화가 있었던 것이죠. 중앙에는 아기 예수를 하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고요. 우측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그리고 좌측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소피아 대성당을 봉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된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예, 이 부분은 원래 회칠로 장식되어 가려져 있던 부분을 벗겨낸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슬람 문장을 이 통해서 이슬람교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뭐 사실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이 천주교는 가톨릭은 사실상 믿는 대상이 믿는 대상은 좀 다른데, 이 구약 성경은 공통 이 정경이에요. 이슬람교에서도 이 구약 성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또 예수도 물론 인간으로 보느냐 신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신약 성서도 이슬람교에서는 이 중요한 선지자의 예언자의 이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비슷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세 명의 형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들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워대는지 정말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콘스탄티노플 함락 그 후를 보도록 하죠. 1000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자존심이자 동방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이 비잔틴 제국과 이 성소피아 성당이 이 1000년의 역사를 구하고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오스만 제국의 21살짜리 이 젊은 술탄에 의해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 보스포루스 이 해협을 봉쇄한 후 유럽인과 아시아인으로 각각 편성한 군대와 대포를 집결시킨 뒤 도시를 포위했죠. 예, 여기서 이제 대포가 이 유럽 사람들에게 처음 소개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대포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뭐 대포라는 게 그런가 보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이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포라는 무기 앞에서 그 엄청난 파괴력과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별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성벽도 제대로 못 뚫는 그런 대포니까 이 성능 면에서 보면 저게 뭐지?
저런 저걸 대포라고 부를 수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그 당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와, 최첨단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최첨단 무기 앞에서도 이두 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천사하게 되고요.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고심 끝에 대성당을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예,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해라. 뭐 여기서는 잘 표현이 되진 않지만, 뭐 야사를 보면 그런 이 신하들과 이 술탄 간에 이 콘스탄티노프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신하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식 청탑을 네개 박아두는 걸로 뭐이 문제를 종결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모스크바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모스크로 탈바꿈하면서 제일 먼저 직면한 문제는 벽면에 모자이크 성화 처리 문제였습니다. 이슬람은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되면서 신하들은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탄이 이 모자이크 성화는 석회를 발라 안 보이게 처리하게 맞겠다. 분졸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회치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죠. 내부 공간은 알라와 예언자, 이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아랍어 서예로 장식을 하고요. 건물 바깥 주변에는 미나레트라고 불리는 이슬람식 첨탑을 네 개나 세워 모스크 건축물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성소피아 대성당은 종교적 관용의 상징물이 되어버리죠. 예, 회치를 벗겨낸 성화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아랍어 서예로 된 이슬람 문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소피아 사원의 내부 모습이고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예술 장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곳은 종교적 관용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1935년 근대 터키공화국을 건설한 케말 아타튀르크는 성소피아 사원을 박물관으로 지정하게 되죠. 석회로 덮였던 예수와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가 복원되어 전시되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를 초월한 관용과 공존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건축물을 박물관을 다시 이슬람 모스크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국제적인 종교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죠. 무엇이 인류의 공존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정책인가?
사실상 역사의 교훈을 곰곰이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모스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죄송합니다. 예, 블루모스크의 모습이고요. 미나르트, 이슬람식 첨탑이 6개나, 이쪽은 제가 잘렸네요. 6개나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는 성소피아 성당을 능가하는, 이 규명원에서 능가하는 이 대성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 전체적인 높이나 크기는 이 성소피아 성당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예, 내부 모습이고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도 불리고요. 세계 문화유산인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유서 깊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이 1609년에 착공해서 7년 공사 끝에 1616년에 완공하게 되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능가하는 규모의 이 모스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끝내 실패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만 개가 넘는 파란색 독이 타일로 만든 튤립 50여 송이에서 이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스크를 둘러싼 돌담 안에 들어서면 마당이 보이고요. 이 라마단 금식월에 해가 지고 나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이 모스크 안에는 신학교로 사용하던 마드라사와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스피스라는 것은 이 넓은 의미에서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호스피탈, 특히 호스피탈을 이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 수도원, 수녀원, 이 수용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병원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뭐 지금은 병원으로 많이 쓰입니다만 각 시기마다 이 용도가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블루모스크 내부 모습인데요. 이것이 블루모스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입니다. 예, 이 튤립이 있고 이 햇빛이 비쳤을 때 이 푸른 이 색감이 드러나게 되죠. 예, 블루모스크를 방문하거나 이 모스크를 방문할 땐 이 그 나라의 예법을 따라야지 되겠죠. 이슬람 사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관람해야 합니다. 지금도 모스크로 쓰이기 때문에 매일 진행되는 5번의 기도 시간에는 이 예배자를 제외한 방문객의 입장이 불가합니다. 신발을 벗어 입구에서 나눠주는 비닐봉지에 넣고 정숙하게 둘러봐야 하고요. 특히 이 여성은 입구에서 주는 스카프를 머리에 써야만 입장이 가능해요. 뭐 그 나라 예법이 그러니 뭐 또 따라야지 되겠죠. 아울러서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굳이 자꾸 사진을 찍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사진 촬영은 잊어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랜드 바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랜드 바자, 이 카팔리 차르시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만도 무려 21개나 되죠. 이 입구 중 하나로 들어가 쇼핑을 시작하면 이것이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상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미로 같은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세계에서 가장 큰이 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거대해요. 끝도 없을 것 같은 지붕 아래에서 다양한 서적과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채유 독일, 타일, 도자기, 유기, 이 가죽 액세서리, 벨리 댄스 의상, 그리고 파이프 및이 재떨이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지붕이 있다는 것이 이 그랜드 바자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랜드 바자 지붕이 설치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통 시장이죠. 미로 같은 거리를 다니며 갖가지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그랜드 바자는요, 메메트 2세 술탄이 섬유 거래를 전담할 특별 시장을 세우라는 명을 내린 140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이 육전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섯 가지 이 전문 시장이죠. 뭐 특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전 상인들이 이 난전, 국가의 허락도 없고 이 국가의 세금도 내지 않는 난전들을 이 규제하는 이 모습들을 이 사극 등에서 보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상 섬유 거래를 전담할 특별시장, 유기전 안에는 섬유 거래 이 비단과 관련된 특별시장이 있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이 체바비르는 이 전형적인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이고요. 원래 각 거리마다 특정한 수공예품을 제작해서 팔아 아직도 시장 이름에 반영되어 있지만 더는 이 같은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그랜드 바자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지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천장에는 온갖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국적인 소매점의 천국에서 지붕이 덮인 60개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상점, 이 삼천여 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신기하죠. 뭐 즐겁기도 하고요. 페르시아 양탄자를 짜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요. 이 카페 또는 식당에 들러 이 향신료와 기타 이국적인 메뉴를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터키 사탕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일요일에는 휴장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피해서 가는 게 맞겠죠. 예, 갈라타탑의 모습입니다. 요 건축물이죠. 이 터키 1호는 지진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진의 충격에서. 예, 갈라타탑 전망대에선 이 동양과 서양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중세 전망대에 오르면
이스탄불의 역사지구와 도시전경이 펼쳐져 있고요. 이 갈라타탑은 약 67m에 달하는 9층 높이의 돌로 만든 구조물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롯데 이 전망대가 있는 그런 데를 뭐 63층 63빌딩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에게게 그러겠지만 이 지진하는 지역에서 이 높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실 붕괴될 위험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높은 건물은 최대한 짓지 않는 게이 맞겠죠. 이 갈라타탑은 1348년 건립 당시엔 이 그리스도의 탑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오스만 제국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 빼앗은 이후에는 화재를 관측하는 전망탑으로 이 활용됐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이 갈라타탑에서 화재를 관측한다는 것은 뭐 합리적인 것 같네요. 18, 19세기에 두 차례의 대규모 화재로 이 손상이 되고요. 1960년대에 대대적인 이 보수 공사를 거친 후 일반 대중에 공개되게 됩니다. 방문객이 도시와 이 보스포러스의 경관을 감상하기에 이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예, 높게 솟아있죠. 이 전망대에서 이 사방을 둘러보면 그야말로 이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이 이스탄불의 모든 건축물들을 아래로 굴려 볼 수도 있습니다. 탑에 올라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 발코니, 여기에서 이스탄불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죠. 이스탄불을 곧장 가로질러 유럽과 아시아 사이 지역을 관통하는 해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천연항인 골든호는 이 갈라타탑에서 석양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탑의 발코니는 매일 개방이 되고요. 이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만 운행되고 마지막 2개층은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월요일에는 평소의 절반 가격으로 탑에 입장하는 게 가능하죠. 예, 이슬람 세계를 뭐 한번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인의 신앙생활을 보도록 하죠. 이 교리는요,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전은 쿠란, 그리고 또 교리로는 우상숭배 금지,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교리입니다. 예, 경전은 쿠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서, 뭐 이러한 것들도 이슬람의 중요 이 경전 중에 하나죠. 특히 이 구약 성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경전, 쿠란과 거의 동격인 이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신약성서는 예언자, 인간으로서의 예수로서 이 선지자로 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신자의 의무는 육신, 그러니까 오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슬람이란 말과 무슬림이란 말이 뭐 가끔씩 들리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다른 얘기긴 해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요.
이 무슬림이라는 말은 이슬람 교도를 지칭합니다. 뭐 엄밀한 의미로는 신에게 몸을 바친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예, 육신과 오행을 통해서 이슬람교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육신은요, 이슬람 교도들은 유일신 알라, 그리고 천사, 경전인 쿠란, 예언자인 무함마드, 최후의 심판, 정명의 여섯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드러낸 것이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오행은 뭐 크게 보면 신앙 고백,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는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중 이 다섯 차례에 걸쳐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이또 하나 특징은 이 오행 중에 하나인 성지순례입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고 하죠. 예, 뭐 라마단 때이 메카에 많은 인파가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뭐 그런 뉴스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이 성지순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식이 있는데요. 이슬람 달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한달 동안 신자들은 단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희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헌납, 구유를 목적으로 신자들이 기부를 하는 거라고 이 사회 이 봉사 혹은 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일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이 희사는 일종의 세금이기도 하죠. 예, 쿠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알라 신의 계시를 수록한 이슬람교의 경전이고요. 모두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적 내용 외에 신자의 모든 생활을 규정하는 율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의 법률과 생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의 번역이 금지되어 이 모든 이슬람교가 아랍어로 된이 쿠란을 읽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기도 하죠. 예, 이슬람의 통합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라고 볼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기존의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무슬림 간의 평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던 아랍인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박해와 헤지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 시대에 박해가 있는데요. 이 메카의 보수적 귀족층은 이 무함마드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 헤지라라는 것이 있는데 622년이고요.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한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역의 원년이기도 하죠. 이슬람교의 확산은
메디나에서 포교에 무함마드가 성공하게 되고요. 그 뒤에 메카를 탈환하고 그 곧바로 2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뒤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요. 이 대제국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울러서 교세가 확장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이 4대 칼리프였던 이 정통 칼리프 시대의 마지막 칼리프였던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이 살해 사건에 휘말려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가 이 칼리프가 되어 다마스쿠스로 천도를 하게 되죠. 무아위야는 칼리프 자리를 우마이야 가문이 세습하도록 해서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 전통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시아파고요. 이 수니파는 이 우마이야 가문의 세습을 그야말로 지지하는 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니파는 아랍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수니파라고 보시면 되고, 시아파는 이란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무아위야 왕조 시기에 동쪽에는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 뚜르, 뿌아띠의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하게 되면서 북으로는 피레네 산맥 이남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아랍인을 중용했고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삼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아랍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랍인 우월주의 정책에 비아랍 이슬람교도들이 반발해서 쇠퇴하게 되죠. 예, 오늘 한번 베네치아에서부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여행을 보면서 이슬람 문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으셔서 고맙고요. 내일 목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에는 좀 짧게 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